Freebird. 바인딩 하나 없는 레스폴. 네. 에피폰 레스폴의 스튜디오입니다. 네. 정말 바디가 바인딩이었어요. 이게 끝인지 어딘지 검정색하고 섞어놓으면 모를 정도의 멋진 바인딩이 없습니다. 깁슨처럼 에피폰에서도 예, 레스폴 스튜디오가 나오네요. 깁슨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아. 다 있더라고요. 스튜디오도 있고 뭐도 있고. 자,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에피폰 레스폴 스튜디오 제품이고요. 네. 저는 정실장이고 옆에 있는 친구는 불멸의 기타리스트, 아무나 레슨 안 해주는 기타리스트 김정우씨. 이 뒤끝이 언제까지 가실 건데? 아 진짜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알았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투데이스 기어 시작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예. 나 장난 아니네니까. 몇 회째 가는 거야 이게. 아니 그래도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한 60번을 해야지. 자, 레스폴 바디에 뭐 네. 전형적인 바디에 네. 레스폴하고 똑같습니다. 뭐 네. 그냥 일반 스탠다드하고 다 똑같은데 깁슨도 마찬가지고 레스폴이요. 네. 뭐 다른 게 아니고 바디도 똑같고 넥도 똑같고 지판도 똑같은데 바인딩이나 뭐 이렇게 좀 옵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네. 게 빠진 거예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인딩 없어요. 바인딩 없어요. 네. 자,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습니다. 자로 따지면 바퀴에 휠이 없는 느낌. 뭐.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그랜저 중에 제일 싼 거, 네. 그 다음에 네. 제일 비싼 거, 네. 그 차이. 속도는 똑같아. 네. 나가는 거. 아니야, 어쩌면은 옵션이 없으니까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 가벼우니까. 네. 옛날에 그거 아세요? 요즘 자동차는, 네, 요즘은 자동차를 안 사본 지 오래돼요. 옛날 차도. 그냥 뭐 탈만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정말 하나도 다 옵션 없었어요. 기본 에어컨이 없었어요. 세고기가 없었어요. 세고기가 되게 많고. 기본 에어컨이 없었어요. 제가 차를 처음 샀을 때. 근데 이거 옵션이 없어요. 이거. 이거. 네. 이거. 그러니까 제시. 옛날에 에어컨도 없었다니까요, 진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는. 그때 현대에서 네. 아반떼라는 차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기타 한 대 빼고 그때 차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운전하시는 분들. 슈트트랙 선수처럼 여기 팔찌 운전한다고 이렇게. 가다 다시 온다고? 네. 왜? 또 빨리 가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번 비하하는 건 아니냐, 재밌다고 한 소리. 자, 하여튼 아 이걸 네, 얘기해. 그렇다고 네. 너가 티코라는 건 아니야. 네. 성능을 내줍니다. 오히려 가벼우면 더 잘 나갈 수도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잠깐 바디 설명해 드리면요. 마호가니 바디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메이플탑이 올라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거, 예, 뭐, 있어요. 마이크로 미리 뭐 이렇게. 아니야, 똑같이 예. 올라가 있어요. 예. 똑같이 17mm의 메이플탑이 올라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마호가니에게 네.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네. 자, 엘리코 클래식 험버커가 오픈 픽업으로 두 방이 박혀져 네. 있습니다. 아예 써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픽가드도 검정색이야. 네. 야, 그리고 투 볼륨 투 톤이고 글로버 헤드 모션. 아 여기 똑같아. 네. 에, 이렇습니다. 여기만 딱 이렇게 가리면 네. 네. 깁슨 거 아예 헤드 모양 때문에 안 되겠다. 이만큼은 가리죠. 네. 이만큼은. 사인은 똑같으니까. 네. 네. 자, 백문이 불여 일창입니다. 네. 소리. 잠깐씩만 한번 들려줘보세요. 네, 프론트부터 마샬 앰프를 통해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쁘네요. 들려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알기타 소리 잘 나겠네. 저도 이런 거 잘 치고 싶어요. 따다 허피킹 넣어가면서 아, 뮤트 하면서 치는 거. 흑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 네. 네. 백날 나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 뭐야? 안 가르쳐주는데. 네 슈퍼스테이션. 저 레슨 선생님 좀 구합니다. 공개적으로. 네. 그다음에 자 리어 피커.
다음에 살짝 한번 개인 한번 일단은 뭐 살짝 개인 한번 네. 예, 오버드라이브 한번 걸어볼게요. 왔구나 빡센 거 뭐 이런 거는 뭐 잘 되는 기타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소리 잘 나오네요. 네, 에피폰. 요즘에 에피폰이 또 다시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3월 되면 더 많이 찾으세요. 네, 신학기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스폴이라 불릴 수 있는 기타. 네, 에피폰입니다. 최근에 에피폰 제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리뷰 저희 했던 게. 자, 오늘 저희가 에피폰 레스폴 스튜디오를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럼 정말 한번 불같은 기타리스트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힘들어. 기타 한번 쳐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뭐 락킹이면 락킹. 원래 레스폴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모든 음악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악기. 어? 왜? 락도 아, 네. 그렇고 뭐 블루지한 느낌도 네. 그렇고 뭐 재즈도 갓 그런 거열도 할 수 있고. 네.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레스폴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표현된다. 펑키? 펑키가 좀 어렵나? 제가 가끔 그래서 말소리도 내고 싶어서 이잉 이런 거 내고 싶어서 아. 플로이드 로즈 예. 레스폴 플로이드 로즈는 달려있는 레스폴 예. 요즘에 나옵니다. 예. 닐시온 아저씨 좋아합니다. 예. 그 깁슨 커스터샵에 엑시스라는 모델이 나오고요. 엑시스라는 모델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깁슨 스튜디오급에서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좀 너무 비싸시다. 스피어 레스폴에 있습니다. RD 트레몰로. 네. RD 그러니까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레스폴에 플로이드 로즈로 음악이 다들 있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 페르난데스 버니 그쵸. 모델도 네.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ESP 스키조 모델 레스폴. 유명하죠. 예. 네. 플로이드 로즈가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피검도 싱글 싱글 싱글이야. 자, 하여튼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요.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